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타로 3급 유비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병력은 다 움직였고, 내가 병력은 다 움직였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요. 국토여관 관청을 만들어주고요. 우리와 함께하여 질서의 수호자가 되시오. 미안합니다. 감히 퇴짜를 놓는 거요? 따라 유출인 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여기는 지금 바로 붙으면 질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이래 보고 그 어떤 적도 잡아들일 수 있지. 동안 이 친구도 내려가서 공을 포해라. 명의를 위해 먹어버리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 이곳의 백성들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여기 이제 숫자적으로 유리한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죠. 숫자가 유리하니까 이상을 추구하. 무기를 들어라. 신속히 쳐라. 되겠나? 어쨌든지 가네요. 뭐 그래도 가야 되겠네. 영국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 동초는 마초를 추격합시다. 해서 일이 뭐냐? 저준, 너는 어찌 되는데 왜 그게 하나 없어? 동하고 방통하고요. 이렇게 돼요. 얘는 지금 이러고 있고 자, 장사태수라고 좀 올라가나? 별로 안 올라가네요. 양랑은 장군
용량이 또 좀 내려왔네. 식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화부터 식량이 부족하면은 이상하게 식량이 두 자리로 내려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식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토지 개발도 안 돼 있네. 일단 열에 넣고 봅시다. 평소 운명처럼 운용해야 한다. 공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해 힘을 아껴두어라. 여름에는 공기조차 달콤하다. 애매하네요. 전진하라. 애매해. 애매모호하네요, 상황이. 뭐, 여기는 크게 애매모호할 건 없네. 이 친구는 공격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백성들을 섬겨라. 슛! 물줏! 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순동을 받아들여라. 집중해라. 법으로 통치하리라. 천하를 위하여. 불가능하다. 온화하게 놈들을 쓸어버려라!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군. 역시 기본적인 이 땅의 집과 주민들을 보고 있으려니 천하의 미래가 보이는구나. 전진한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귀하고 정당한 대의를 위하여!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이게 뭐냐? 자, 그렇죠. 전진하라. 부패를 근절하라. 저준. 기병을 좀 삽시다. 수많은 병사를 한 명처럼 운용해야 할 것이 영화가 투입할 수밖에 없네요. 친구는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계속 따라가 볼까? 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구는 계속 따라가도 문제가 없을 거니까 따라가도 보도록 하고요. 친구는 중간에 거대한 나무를 우리가 있어야 사는 거 되겠네요. 힘을 아껴라. 전진한다. 중간에 일이 뭐냐? 불가능하다. 오브인. 오브인이네. 언제나 정직하라. 전장으로.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장했어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전 군단이고 말고 구부러지되 한송 군단이네요. 공격! 아직까지는 뭐 다음이 돼야 해결할 수 있겠고. 그래요. 조는 이제 이게 나을 것 같다. 공격질서 올려주고 우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이런 것도 좀 하고 척향은 남태서 대사들은 주로 이런 게 좋고. 항상 장군이네요. 장군은 아무튼 요거를 도달을 빨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건물은 다음 시간 하도록 하죠.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